4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지 삼해 용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앉혀 수삼회를 즐기더니 과음하신 탓이온지 용왕이 우연히 특병하여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리며 탄식하여 울음을 운다 용왕의 기구로 돼 배이한 병그로도 수정궁아 높은 집에 벗없이 누웠은들 화타 변자일이 없었으니 어느 누가 날 살 일거나 웅장헌 용성들로 신세 찾다 그 현은 흑운이 궁전을 뒤덮고 폭풍새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서은 도사가 합창을 떨쳐 입고 궁전을 내려와 제베이진왈 약수삼천리에 해당화 구경가 배구은 요지현의 천년 벽돌을 얻으려고 가옵다가 과약풍편에 듣사오니 대왕의 병세가 만만위중 타기로 배웠고 저왔나이다. 용왕이 반기여사 도사 이리 오시기는 하늘의 도움이시라 우선 백을 먼저 보사이다. 왕이 발을 내어주니 도사 앉어 맥을 볼 제심 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 장은 금이요 신방 광 수요 비난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목극도 하였으니 비위가 상하옵고 탐성이 심원이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장이 왕성하니 간담경 자진이라 방서에 일러쓰되 비는 일신지 조종이요 담은 내 일신지 표본이라 심정 중 만병이 쉬고고 심동 중 만병이 생하오며 신경 곧 상하오니 무슨 병이 아니날까 오로 실상이 급하오니 보중탕을 잡수시 숙지황 주초 다돈이요 산사 육천문동 세신을 거토 육종농 백사 앵속과 가간동 감초 칠분 수인 등선반요농 이십여 첩수대 효무 동정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간 백출탕을 잡수시오 백출을 초구하야 서돈이요 사인은 추가야 두돈이요 백봉룡 산약 오미장 회양 단기 청공항 알독할 가간돈 감초 질폰 수일승 전반연용
사시며 처불수대 효무 동정이라 실롱시 백초약을 각가지로 다 쓰려다는 치료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테 모일 적어 인삼은 미가모니 대부원기여고 시가 생기나면 조용량이로다 장추를 가모노니 건비강이여고 제사 제습하고 겸치담비라 감초는 가모노니 구직 운중오구 생육사화로다 진구로다 살일제 천지지상경이면 갑인갑술시 담경유수로 주고 을일유시에 대장경상향을 주고 용구로 주어보자 일신매기주에 삼회관 사임은 육공돈 주룩에 팔례관 구혈 열상기부처 팔문과 사맥을 풀어주되 효염이 없으니 십이경 주어보자 승장염 전천돌구미 거골 상완 충완 하완 심골 단전 골륜을 주고 촉대음 비경삼음교 음등천을 주어보되 무리 약과 침파를 허되 병세처 이중트라 도사 다시 맥을 볼제 맥이 경동맥이라 비우맥이 상하우면 북중으로 난병이요 북중이 절려 아프기 난 화 병으로 난병인디 음항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동하여 손기산기는 정음이요 진경의 미나 정량이라 음모화등 황달을 겸하여 싸우니 진세산가는 톡 이 간을 얻으면 자효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나 대왕이 동성 삼촌이여 동방사기가 조상이 되어도 두루황새암천 돌아갈 귀허였소 수궁에는 토끼가 없는지라 용왕이 탄식을 하시는디 왕왈 연하다 수연이나 장망헌 진세가는 벽해 말리여 여산
삼척 고분 황제의 묘라 토끼라 생은 해외이르르 밝은 세상 해군 청산 무정차로 시비 없이 다니는 김생을 내가 어찌 구하리까 죽기는 와도 토끼는 구하지 못도 컸으니 달리 양명을 일러 흐르